Heretofore, 지금까지 또마다 엄마는 while loving her child with the intensity of a sole affection, 예, 이런 상태죠. 아이를 사랑해요. 이런 강도로. Sole affection은 soul은 단 하나의 란 뜻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단한 사람의 란 뜻도 있습니다. 요거는 아마도 지금 엄마 아버지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마의 애정만을 가리키느냐고 지금 soul affection으로 쓴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의 애정의 강도로 그러니까 더 아빠 몫까지 더 좋아하거나 더 애정을 베풀거나 해서 강렬해지겠죠? 예, 그런 강렬함으로 아이를 사랑하는 한편, 동시에 스스로 이런 담금질을 했습니다. School oneself to 하면은 스스로를 단련해오다 수양하다는 말입니다. To hope for little other return. 다른 보답은 거의 바라지 말자. 뭐보다는 than the wet woodness of an April breeze. 4월의 바람, 미풍의 waywardness. 이거는 걷잡을 수 없음, 짐작할 수 없음 이런 거거든요. 변덕스러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말고 다른 기대는 하지 말자. 애가 워낙 종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4월의 미풍이 어떤지 그 뒤에 다 나옵니다. Which spends its time? 4월의 미풍은 시간을 보내요. 뭐 하느냐 보내냐? In airy sports. 이거는 다 퍼리하는 행동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Airy sports는 환상적인 놀이입니다. 이 4월의 미풍으로 보자면은 바람이 공기 이런 거기 때문에 공기에 공중에 에어리가 그런 뜻도 있지만 환상적인 이런 뜻도 있어서 두 개가 다 지금 어울립니다. 그러느냐고 시간을 보내요. And has its gust of inexplicable passion. 펄이 그렇죠? 4월의 미풍도 그래요. 부드럽게 하다가 갑자기 일진광풍이 확 부는 시기죠. Gust는 돌풍, 세찬 바람이란 말이고요. Inexplicable은 설명할 수 없는 열정, 세찬 바람과 같은 돌풍과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열정을 지니고 있죠. 그리고 is petulant. Petulant는 심술을 부리는 심통사나운이란 말입니다. In its best of mood, 아주 기분 좋을 때에도 심술 구조요. And chills oftener than caresses you. 그리고 caress, 쓰다듬어 주기보다는 더 냉랭하게 대하죠. When you take it to your bosom, 그것을 가슴에 품으면 냉기가 돋우는 거예요. 보듬어 주기보다는. In requital of which misdemeanors. 그리고 in requital of는 뭐뭐의 보답으로. which는 앞에 가리킨 이런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다 misdemeanor에 해당이 될 텐데. misdemeanor는 아주 심각하지는 않지만 비행, 못된 행실, 그런 걸 가리킵니다. 위와 같은 못된 행실에 대한 보답으로 it'll sometimes of its own vague purpose 때때로 뭘 하기는 해요. 그 자신의 모호한 목적에 따라서 kiss your cheek with a kind of doubtful tenderness 뺨에다가 입맞춰 주기도 해요. 이게 웬 변덕입니까? 그래서 여기도 with a kind of doubtful tenderness라고 했습니다. 부드러움인데 의심쩍어요. 미심쩍은 대체 왜 그러지? 약간의 불안을 동반한 tenderness죠. 그리고 play gently with your hair 머리를 부드럽게 가지고 놉니다. 미풍이 살랑살랑 그런 거죠. And then be gone about It's a little business. 그러고는 다른 할일 없는 일 때문에 가버려요. Living a dreamy pleasure at your heart. 당신 가슴에 꿈꾸듯한 기쁨만을 남긴 채로, 이게 꿈인가? 그런 느낌을 남긴 채로 사라져갑니다. And this, moreover, was a mother's estimate of the child's disposition. 더욱이 이것은 아이의 성격에 대한, 기질에 대한 어머니의 평가. Any other observer, 어떤 다른 관찰자라면, might have seen few but unamiable traits. Unamiable traits 말고는 few,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이다. Unamiable은 부침성 없는 퉁명스러운 그런 거죠. 엄마나 되어서 애정을 가능하면 담뿍 가지고 보니까 이런저런 좋은 점을 그래도 좀 보지만 아 그렇지 않은 관찰자라면은 온통 부침성 없는 특성들만 보겠죠. 그거 외에는 거의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have given them a far darker coloring. 그 특성들에 훨씬 더 어두운 채색을 할 것이다. 아주 못된 것, 이러저러해서 태어나니까 저 모양이지.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볼 겁니다.